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이 술이 알딸딸해서 시내에서 돌아다니다가 한 공문을 보게 되었었죠. 그 공문에는 일본 놈들이 청나라와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였답니다. 뭐요? 그 쥐꼬리만한 섬나라에서 감히 우리 대륙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이게 다 뭐 때문이죠? 그 썩어빠지대로 썩어빠진 부패한 정부 때문에 이 꼴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그 조그만 일본 놈들한테 먹히게 될 것이며 또 언젠가는 우리 다 망국노가 될 것입니다 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만약 짱조린이 제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이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술이 알딸딸해지니까 이 생각하는 대로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 너 키 자그마한 이놈 맞다? 너 일로 와봐라.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짱조리는 끄집어내는 거였답니다. 너 금방 뭐라고? 에? 정부가 부패해서 어쩌고 어쩐다고? 아하, 이러한 반동분자 놈을 봤나? 야들아, 이놈을 잡아서 끌고 가자! 그러자 짱조린이 곁에서 이 갑자기 두 놈이 나타나더니 짱조린이 두 겨드랑이를 꽉 잡는 거였답니다. 니네 뭐야? 뭔데 이 선량한 시민한테 이러는 건데? 짱조린은 그제야 이 뻐득뻐득거리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이놈들은 정부에서 비밀리에 파견한 간첩 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간첩들은 이 일본 놈들한테는 직소리도 못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과는 항상 그냥 겁나 센 척 하는데요. 급기야 짱조린이 두 겨드랑이를 꽉 잡고는 관아에까지 끌고 가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어라? 이거 뭐야? 이놈 옆구리에 뭔가 단단한 게 있는데요? 이어서 그걸 빼보자. 그건 바로 짱징호이한테서 받은 리볼버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큰일 났죠. 만약 그냥 정부를 모욕한 죄라면 사형에까지는 안 가겠는데 이게 권총이 나오다니요. 그냥 완전 다른 사건으로 분리되게 되는 거랍니다. 이 간첩들은 짱조리는 관아의 재판 현장에 끌고 가서 굴려놓고는 재판관한테 리볼버 권총을 갖다 바치는데요. 그러자 와 이거 권총 멋있다야. 아니 이게 어디 산인데 이리 멋있니? 이 관아의 대가리 나도 이런 게 없는데 왜 니놈이 이거 갖고 있니? 빨리 불어라. 이게 어디서 났니? 그러자 이 짱조리는 눈앞이 캄캄해 났답니다. 이제 자신이 처지는 전혀 정초의 팀과 똑같게 되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제 두꺼운 수갑과 이 족쇄, 심지어 개살스까지 차고 죽는 날짜만 기다리게 뻔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짱조리는 고분고분하게 승리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권총은 내 오다가 주었다. 뭐? 그러자 이 재판관은 재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 내는 어째 이런 걸 못 줍니? 어? 어디서 뻔한 구라를 치고 있어? 니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어? 야들아, 이놈을 권장 10대를 내리쳐라. 네, 이 권장이란 건요. 이 몇 대만 맞아도 이 살이 툭툭 터져 들어가면서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철썩 10대를 내리까고는 또 묻는데요. 어떻게 뭐 이제 제대로 말할 마음이 생겼니? 이 관아의 재판관 놈은 이 재판을 해라고 만들어 놓은 책상에서 술상을 펼쳐놓고 척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이 술 한 잔 찍 하고는 그 짱조린이 맞아 대는 꼬라지를 흐뭇해서 구경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그거 죽이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암만 어찌됐든 이 권총은 오다가 너희 집 앞에서 주워옮기느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재판관은 제대로 열받아서 술사발을 확 부렸다고 합니다. 너 이놈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그래. 니 어느 마적대에서 굴러먹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쪽에 와서까지 이러면 아이되지. 내가 왜 너를 죽이니? 어? 너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은데 말이다. 야들아, 이놈한테 세 번째 단계의 고문을 준비해줘라. 이놈은 특별하게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모셔봐라 이 말이다. 네, 지금 이 재판관이 얘기하는 단계는 이 고문을 진행하는 강도인데 그가 말한 세 번째 단계는 이미 엄청 높은 난이도의 고문 방식이었는데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 크나큰 쇠덩어리를 화로불에다가 한참 동안 달구게 되면 이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이어 그걸 갖고 이 사람을 지져대는데요. 이 밑에서 집행하던 고문관은 짱조린이 위통을 확 찢어버리면서 그 가슴에다가 지지려고 준비를 하는 거랍니다. 야야 아이다 아이야 이런 놈은 최상위 대우를 해줘야지. 비켜봐라.
내가 직접 하겠다. 네, 이 재판관 오면 이미 술에 꽐라 되어갖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내려오는데요. 그리고는 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어리를 잡아들고는 짱 졸리니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 권총은 어디서 났니? 어? 니는 어느 마적대에 속해 있는 놈이야? 네, 이 쇳덩어리가 얼굴에 닿으면 이제 짱졸리니 인생도 끝이겠죠. 그래도 짱졸리는 넌 말귀를 잘 못 알아쳐먹는 놈이네? 아니 대체 몇 번을 물어보는 건데 내 오다가 너희 집 앞에서 주워왔다니까? 에? 하지만 이때 당당당당 하고 이 밖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이 관아의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 수십 명이 마적대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 들어오는데요. 그러자 짱조얼린도 이제 그치구나 하고 눈을 찔끔 감았었는데 그 총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헐 이 권총과 소총으로 중무장한 마적대들이 이 끝도 없이 계속하여 몰려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건 바로 이 칭마칸 산제거의 주인장인 뚜러판이었었는데요. 뚜러판은 위풍당당하게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면서 이 짱조리는 힐끔 쳐다보고는 계속하여 걸어서 재판장이 좌석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건 이 머리가 푸시시한 게 거의 몇 달 동안 씻지 않은 듯한 한 나그네였었는데요. 이어 자세히 보자 아 이놈은 바로 제7행동대장인 정초이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뚜러판은 짱조린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는 이 정초이팅을 구하려고 온 거였었는데요. 그렇게 이 하이청시 관아에다가 아래 위에다 그냥 뒷돈을 먹여주고 정초이팅을 겨우 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식통은 또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바로 짱조린이 곁에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관아에 잡혀 들어갔다는 거였답니다. 그 짱조린이 덕분에 이 정초이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뚜러판은 어떻게 그냥 모른 척 지나겠나요? 하여 자신이 허위대만 거느리고 급급히 이곳에까지 쳐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이 마적대 놈들은 도대체 몇백 명이 왔는지 아주 그냥 끝도 없이 들어오면서 관아안을 그냥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는데요. 이어 다들 험상궂은 몰골로 그 관아의 포조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는 거였답니다. 사실 아까 하이청시 같은 큰 도시에는 이 수천 명의 관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으니 밑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골 동네 관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식은 죽 먹이겠죠. 이어 뚜러판은 제단해야 이 관아의 재판석으로 척 올라가는데요. 에? 근데 뭐야 이건? 저 재판관이다 놈이 재판하면서 술을 처마시고 있었니? 뚜러판은 다짜고짜 재판장이 먹고 있었던 술상을 와다락 쓸어서 그 땅바닥에 쨍그랑 하고 내팽겨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고기로 또 새로 술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네, 그 자기들이 가져온 소고기에 돼지고기를 막 찢으며 또 땅콩들을 딱딱 까면서 먹어대는 거였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날강도 놈들이 경찰서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먹어대는 거가 똑같은 거죠. 하지만 뚜러판과 그의 무리는 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고기를 쫙쫙 뜯고 또 술사발을 꿀꺽꿀꺽 퍼마셔대는데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자 이 납작 엎드려 있었던 재판관과 간첩놈 이제 슬슬 무릎이 아파지는데요. 이제껏 죄 없는 백성들만 맨날 꿀려봤지 언제 자기네가 꿀어본 적이 있었겠나요? 저기 어르신들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하지마 이때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아의 직원 머리통이 박살나는 거였답니다. 관아에서 마적놈들이 이렇게 정부 사람을 다짜고짜 사살하는 거였죠. 그러자 다들 너무나도 놀라서 이 오줌을 질질 지리는 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뚜러판 일당은 또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처마셔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그 누구라도 입을 뻥긋하지도 못하겠죠. 그렇게 한참 동안 퍼마셔대던 뚜러판은 짱 졸리는 힐끔 바라보는데요. 에이 거기 너! 니는 무슨 일 때문에 잡혀온 거야? 네, 이 뚜러판은 지금 짱조린을 보호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짱조린과 마적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도와주려고 연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요 눈치 빠른 짱조린은 그걸 대뜸 눈치채고는 네 어르신 저 억울합니다요. 저 그냥 길을 가다가 권총 한 자루를 주었는데 그걸 보고 자꾸 제 것이라고 이놈들이 우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어르신 라고 그냥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그러자 뚜러판은 이 수건으로 입에 고기 기름을 닦으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전에 우리 집 앞에서 권총 주운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에? 근데 어나 너를 모함하되 저놈들이야 야들아 저것들은 묻어라. 에? 묻는다고요? 사실 다들 믿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과연 그냥 농담이었을까요? 네, 이어도 러파니 부하들은 그 관아의 포졸들을 위협하면서 그 관아의 마당에다가 이 깊고 깊은 구덩이를 파게 만드는데요. 야들아, 나머지 놈들은 뭐하니? 어? 우린 이곳을 털러온게다. 빨리빨리 가서 그 숨겨놓은 재물들을 가져와라. 아니면 니네도 저렇게 된다. 에? 에? 이어 다들 그 뚫어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는데요. 근데 그쪽에는 웬 키가 이 2m는 되고 덩치도 이 한 개 산만한 마정놈이 서 있었는데요. 이어서 관아의 재판장과 아까 그 간첩 대가리 놈들한테로 다가가더니 한 손에 한 놈씩 모가지를 꽉 잡아 쥐는데요. 그러자 재판장과 그 간첩 대가리 놈은 이 눈물에 콧물을 막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부하놈 뭐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두 놈이 모가지를 잡은 채로 이 질질 끌어서는 구덩이 안으로 확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마정놈이 두 놈 대가리를 구덩이 밑에다 꽉 고정한 채로 나머지 부하들이 부랴부랴 흙을 다시 덮어놓는데요. 그러자 재판장과 간첩 대가리 놈은 안에서 한참 동안 이 울부짖으면서 뻐득뻐득 대더니 드디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어 이 덩치는 놈들 두 다리를 위로 쳐든 채로 계속해서 흙으로 덮어두는데요. 그러자 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글쎄 그 재판장과 간첩 대가리는 두 종아리만 이 땅 위에 곧게 서서 있는 채로 땅에 파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마적대 놈들이 이 생사람을 묻어두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살벌한 광경을 언제 구경이나 해봤겠나요? 그러자 관아에 남아있던 나머지 포졸들은 이 너무나도 쫄아서 오줌을 질질 싸면서 이 배근들을 꺼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관아 안쪽에서 빼내오는 배근들 뭐 끝도 없이 줄줄이 나오는 거였답니다. 이런 이놈들이 이 백성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헤쳐 먹었겠나요? 이어서 뚜로파는 이 식사가 끝났는지 수건으로 입을 다시 닦으면서 일어나는데 어이 나머지 쫄개놈들은 들어라. 우리는 저 칭막한 산책고에서 내려왔네라. 나중에 뭔 볼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 이게다 알았니? 그러면 뭐 오늘은 이쯤하고. 아이고 잘 먹었다 야. 어이 젊은 친구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해낸 메다야. 오늘 운 좋게도 우리를 딱 만났네. 자 이제 너는 자유다. 그렇게 뚫어파는 짱주얼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라? 포졸 중에 한 놈이 요 고개를 살며시 쳐들고 올려다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또 땅 하고 다짜고짜 머리통을 날려버리는데요. 이러한 마적된 놈들 앞에서 이 평민 백성들은 다들 그냥 하찮은 파리 목숨 같았다고 합니다. 짱주얼리는 이렇게 아주 운수가 겁나 좋은 놈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이제 몇 번째죠? 그러면 또 어떻게 그렇게 우연이 다 있겠어? 어? 그거 그냥 다 소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랍니다. 이는 모두 다 짱조린이 측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라고 합니다. 하여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드라마는 사람들 인생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들 인생이 바로 드라마다라고요. 이만하면 칭막한 산지고는 이 짱조린한테는 귀인인 게 분명하죠. 그렇게 또 죽을 고비를 넘긴 짱조린은 이 뚜러판한테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자 하하하하 그거 별거 아니다. 다 너가 이 마음씨 고와서 산 거다. 니 생각해봐라. 니가 만약 목숨을 내걸고 이 정 트위팅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까지 있겠니? 응? 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너를 구한 게다. 자 그러면 또 보자. 야들아 가자. 자 그렇게 뚫어판 일당은 또 뚜렁뚜렁 하면서 말을 타고 사라지는데요. 이어 짱주얼린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친과 함께 당분간 조용한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짱주얼린의 한 해는 또 다 갔고 또 설이 거의 다가오는데요. 중국에서 이맘때쯤이면 다들 그냥 밖에 안 나고 집에 그냥 딱 붙어있을 시기였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밤 또 누군가 그의 대문을 쾅쾅쾅쾅 하고 두드리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 시간이 대체 누구야? 짱주얼린이 문을 열어보자 네 그 옆엔 한 노인과 세 명이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집에 짱주얼린이 있나요? 에? 그러자
뭐요? 내가 바로 장조린인데요? 라고 대답하는데요. 아이고 장조린님, 제발 나의 동생을 좀 살려주세요. 장조린님, 제가 나의 동생을 좀 살려주세요. 그들 네 명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막 빌어대는 거였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였으며 또 왜서 장조린을 보고 살려달라고 이러는 걸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